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설악산 단풍이 아주 피크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설악산에 오셔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또 새롭게 결심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이 자리까지 강의를 들으러 오지 못하고 매일 방에만 누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치료는 되는 것인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료의 기적 중에서 정말 두 번째로 큰 기적이 두 번째로 큰 기적이 어떤 사건일까요? 첫 번째, 정말 이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다 하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치료의 기적은 무엇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누가 치료된 거예요? 나사로. 죽었는데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치료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 객관적으로는 제일 큰 치료의 기적 같고, 두 번째는 누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역시 죽었는데 아직 썩은 냄새는 안 났어요. 죽었는데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 달리다굼 이 한마디로 죽은 자까지 치료해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원리를 사용했기에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여기 회당장에 누가 지금 아파요? 예, 딸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그 딸이 아픈데 지금 어느 정도 아파요?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면 요즘에 아마 이 모든 교회의 목사들 중에서도 대표 목사, 합회장이든지 연합회장이든지 뭐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회당장이 지금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뭐그 당시도 병원도 있겠죠. 의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는 33살 젊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사도 아닙니다. 제도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구원을 얻고 살게 해달라. 그 당시 사회적인 체면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체면도 다 벗어버리고 그 당시에 모든 권위의식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 살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6절부터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래 내가 가보겠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건이 생깁니다. 12년 동안 피가 줄줄 멈추지 않고 새나오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루병 여인을 치료해주는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이제 35절부터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에 지금 혈루병 여인 요 사건과 더불어 이야기하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늦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뭐 와달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투병 생활하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임계선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치료가 되지 않을까? 아,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임계선을 뛰어넘으면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끝났다.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 소녀가 살아났는지 마지막 골짜기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 이 심정을 알 수 있어요. 과연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헛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훤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잔다. 우리 눈에는 이미 죽었고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 다굼 한마디 하시면은 얼마든지 생명을 되돌려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은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자 이렇게 이제 정말 말기 환자가 투병할 때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일 때, 끝장난 것처럼 보였을 때 과연 어떤 원리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생각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정말 중한 질병을 가졌을 때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의 다리 긁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를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잡고 애원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을 찾아가서 애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무리 사정을 해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자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회당장은 모든 체면, 모든 구원이 다 내려놓고 해결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달리다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죽어도 살려줄 수 있는 아무리 중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만병의 치료자 해결자를 찾아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936년도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깡촌에서 그 깡촌인데 거기서도 웬만한 집안이 아니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머슴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렸을 때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한참 밤 떨어지지요. 그 밤송이를 맨발로 까먹어야 될 정도로 신발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13살 때 첫 번째 신발을 신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3살 때 팬티라고 하는 것도 처음 입어볼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는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본인도 3년 동안은 머슴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배워야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이 서울로 이 어린아이가 올라가서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기도 하고 또 부잣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뒤져서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파리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하여튼 배워야 사니까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에 근처 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아무리 머슴의 아들이었지만은 꿈이 생기게 됐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미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을 텐데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가 농촌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난한 우리나라의 농촌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하는 꿈을 예수님께서 싹트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농업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 아주 지금 북한과 같은 형편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비전을 주셨어요. 제대로 된 농사를 배우려면 외국으로 가서 유학을 좀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신흥 농업기술을 배워서 이 가난한 농촌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알아보니까 아, 덴마크가 이게 농업이 아주 발달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덴마크에 가서 이 최첨단 농업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데 덴마크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일단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 아주 편지를 잘 쓰는 데까지는 냈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낼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야곱 같은 사람이 됩니다. 7년 대기근 때에 이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빌어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저 하늘의 왕 같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바로를 뚜벅뚜벅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 바로왕 머리에 야곱이 손을 얹고 뭐라고 그래요? 복받을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지 봉투에다가 뭐 주소도 모르니까 덴마크 국왕 프레드리 9세 귀하, 그리고 뭐 왕이 코펜하겐에 살기는 할 테니까 코펜하겐 덴마크, 하여튼 덴마크로 날아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왕이면 맘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덴마크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믿는 백은 뭐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그분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덴마크에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덴마크 국왕의 보좌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와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라고 해도 갈 비행기 싹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 표까지 다 편지에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이 시골뜨기 소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덴마크에 가서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꿈이 계속 커집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농촌을 바꿔주려면 알고 보니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크게 노는 거예요. 네? 그 아무리 사정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이 주걱으로 한 대 맞아도 이 놀부 집에 가서 맞아야 여기 밥풀떼기라도 하나 붙지. 아무리 사정해도 마음만 아프지 도와줄 능력이 없는 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더니 거기서도 국비 장학생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옛날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이반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이분이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농촌이 삽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가봤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겠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하신 유태영 박사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무시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밀려왔을지라도
첫 번째, 달리다굼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면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해야 될 것은 갔다가 망설이다 돌아오면 안 되겠죠. 그분 앞에 가서 많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기 간구했다고 그랬는데 원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파라는 곁에,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그 가까이 해결자 되시는 분 곁에 가서 아주 꼭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 애원을 하는 것, 이것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인데 또 앞에 많이 간절히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한 청년이 랍비를 찾아가서 정말 능력 있는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간절히 간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랍비가 다짜고짜 이 젊은 청년을 딱 끌고 가서는 시냇가에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았어요.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니까 막 발버둥 쳤을 거 아니겠어요? 네,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딱 물에서 끄집어내주고는 방금 전에 자네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어요. 뭘 가장 간절히 원했겠어요? 공기. 이거 없으면 죽는데 죽기 직전에 공기처럼 정말 필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바로 그것이다. 자네가 조금 전에 공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 기도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너무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들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요런 정도 기도가 아니고 이 회당장 그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이 회당장이 33살 정말 제도권 안에도 있지 않는 그 젊은 청년 앞에 나가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여기 와서 현미밥 먹고 뭐 디톡스 좀 하면은 낫을 정도로 간단한 병이 아니고 정말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손을 움직여서 어루만져 주기 전에는 이건 정말 해답이 없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중한 질병을 가졌다고 하면 해결자 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곳 설악산은 피골 계곡이 간절히 기도하기에 얼마나 좋은 계곡입니까? 저렇게 좋은데 우리 식구 말로는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요즘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할 만한 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꾸 누가 밑에서 막대기로 쿵쿵 찌를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골짜기에서 오늘 오후에는
큰절히 모든 체면,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한번 울부짖으면서 그분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굼의 음성이 들리면서 기적처럼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지체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스텝까지는 올라가요. 세 번째 단계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때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체면, 모든 권위 다 내려놓고 33살 젊은 청년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예수님이 조금 지체할 만한 일이 생겨서 시기를 놓쳤어요. 죽었어. 여기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해. 그러나 지체할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했는데 더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더 급한 일이 생겼다기보다는 요 회당장보다 더 간절한 기도를 한 사람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되겠다. 예수님이 지체할래서 한 게 아니에요. 더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체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 치료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할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무기가 되는지 몰라요. 이 메시멜로 그냥 입에다 넣으면은 아주 그냥 사르르르 녹는 이 사탕계통인가 봐요. 그런데 이 마시멜로를 가지고 논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시멜로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들이 이 4살짜리 아이들, 4살짜리면 어느 정도 인지 아닌지 생각이 납니까? 4살짜리 아이들을 여러 명을 모아놓고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은 하여튼 이 단 마시멜로는 싫어할 애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4살짜리가 뭐 이걸 싫어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는 다 아니까 요걸 딱 하나를 준 거예요. 막 살살 녹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살짜리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맛있는 이 과자를 지금 먹으면은 요거 하나만 먹고 끝나야 되고 하나를 손에다 더 줘주고 지금 먹으면 요거 하나 먹고 끝나야 되고 만약에 15분 동안 참았다가 먹으면 하나를 더 준다. 그럼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너무너무 맛있는 걸 한번 맛봤는데 이제 하나 손에 딱 들려줬어. 먹는 거 막지는 않아요. 지금 먹으면 이걸로 끝이고 15분만 기다리면은 하나를 더 준다. 아이들이라도 좀 고민이 생기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1은 이걸 몇 번을 보고 망설이다가 15분만 참으면 하나가 더 오는데 그냥 먹어버렸어. 3분의 1은 무슨 정신이 적은 거예요? 참을성이 적은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떡잎이 달라. 어릴 때부터 3분의 2는 그 어린애인데 4살짜리가 하나 더 먹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은 거야. 15분을 사탕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이 마음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14년 동안을 지켜봤어요. 참 연구자들도 참 힘들어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연구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이제 몇 살이 됐어요? 18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이사 간 애들도 있을 거고, 그때 그걸 15분을 참지 못한 아이들과 참은 아이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참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신경질 내고 짜증이 많고 그냥 욱하는 성질도 심하고, 그리고 이 싸움 하기 좋아하고 요런 아이들로 돼 있고, 그때 참은 아이들은 정말 속이 깊은 아이들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다는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길이다. 해답을 찾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치료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길이 맞으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다들 포기하는 그 길목에서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맨날 징징징징징징징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고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앞니마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조금 지체되는 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맞다 그러면 조금 지체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달리다굼의 기적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상황까지 밀려올 수도 있는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읽어보세요. 이 네 가지 스텝을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해답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갔는데 죽었어. 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길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질병의 종류도 참 많은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닌 병도 있겠죠. 그런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질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썼는데, 여러분 암이 일기냐 사기냐, 그럼 어떤 게 죽을 병이에요? 상관없어요. 일기냐 사기냐도 상관없고 암이냐 피부병이냐도 상관없고, 키에르 케고르가 발견한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은 지금 암이 얼마나 심각하냐, 질병이 얼마나 말기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절망이다. 결론이 이겁니다. 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짓눌렀느냐, 얼마나 번졌느냐,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냐, 연구 결과 얼마나 불치병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질병, 최종적으로 죽는 사람들의 상태를 연구해보니 어떤 사람은 말기인데도 살아난 사람도 있으니까 말기, 암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죽게 된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뭘까? 히말라야 산에서 쓰러졌어요. 이제 저체온증이 옵니다. 그러면 졸립겠죠? 그럴 때 동료가 영화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면 안 돼. 막 흔들지요. 그때 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차가워서 자는 겁니까? 그냥 내가 끝났어 하고 마음을 놔서 자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졸려. 졸려서 자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일이 있는데. 이거 오늘 맞추고 자야 되는데. 막 씨름을 하다가 잘 때 졸려서 자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내일 될 대로 되라. 내가 포기해서 자는 거예요. 네? 졸릴 때 이 졸음과 싸워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포기하니까 자는 것이지 힘들어서 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자자. 내일 시험 그냥 포기하지 뭐. 내가 포기했을 때 잠이 오는 것처럼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잠과 똑같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태인데도 내가 마음을 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못 죽습니다. 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걸 봤어요.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셨는데 장남인 제가 미국에서 전도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가면 이게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 기도를 했습니다. 장남인데 내가 갈 때까지 버티게 좀 해주시옵소서. 한 20일을 그렇게 버티고 제가 갔어요. 그래프는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의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손을 딱 잡고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올 때까지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다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벌써 숨을 거뒀어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편안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코마 상태인데 양쪽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아버지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프가 찌익 하면서 멈춰요. 기다린 겁니다. 내가 포기할 때 죽는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계속 버티면 못 죽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죽는 거예요. 끝났다. 이건 치료가 안 된다 하고 내가 마음을 놓으면 그때 죽는 것입니다. 절망은 정신의 병이며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 분열이 생긴 상태이다.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면 절망이 오면 죽는 것인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에 분열이 생긴 상태이다. 자기는 뭐고 자기 자신은 뭐예요? 이 책에서는 신이 부여한 자기 자신이 개개인에게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실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자기이다. 내가 생각할 때 내 속에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있고 내가 이 속에 나를 인식하고 있는 어떤 이 자기 자신이 있고 그걸 인식하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인식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와 관계가 깨진 것을 절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은 자신이 넌 아직 안 끝났어. 넌 살 수 있어. 하고 내 자신을 믿어주는 한은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관계가 깨져버렸어. 이게 절망인 것이고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을 쓴 저자 많이 아마 아는 들었을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름이 돌시인 박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1968년 전북 순창에서 이남 일녀 막내로 태어났는데 우량아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7살 정도 됐을 때에 이 몸에서 칼슘이 너무 많이 쌓이는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칼슘이 많아지니까 돌멩이가 막 생기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주 희귀병인데 여기 갑상선에 붙어 있는 부갑상선이 있어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리면 여기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칼슘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흡수해서. 그래서 이 피부에 돌멩이가 막 석회화증, 돌멩이가 막 쌓이는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처럼 굳어지니까 9살 때부터 걸을 수가 없어요. 누워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13살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몸 가죽이 돌멩이가 삐지고 올라와. 막 피와 물이 막 범벅이 돼서 온 피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살겠어, 이 어린아이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주면 좋겠다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대요. 이 석회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폐하고 심장까지 굳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그냥 돌멩이가 돼서 뻣뻣하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이 석회가 어중간하게 삐져나와 있으면 또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가시 박힌 것처럼. 그래서 쇠꼬챙이로 그 돌멩이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꼬챙이가 휘어질 정도로 진짜 돌이에요. 그는 죽어가는 육신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쳤습니다. 누워서만 지내던 그 절망적인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대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한 것 아닐까. 일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절망하면 다 내려놓지만 희망이 있을 때는 끝까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대로 흔적 없이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절망에서 일어나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뭐 돌멩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재활운동 해본 사람은 알지요. 뭐 근육이 다 말라 없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희망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초 동안 서는데 한 달 동안 운동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1초 잠깐 서 있기 위해서 한 달을 몸부림치면서 희망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선 채로 혼자 이를 보면서 이제 나 혼자 소변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만세를 불렀어요. 그때부터 삶에 애착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는 산책을 도전하고 이제는 엄마 손잡고 10분 정도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가능해졌다. 무너져가는 쪽 보지 말고 희망이 싹이 트고 자라는 쪽을 보면서 감사하시고 기뻐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 통증 속에서 어디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 공부를 해요. 영어도 공부하고 한문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공부하고 그리고는 혼자 다양한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손이 다 굳어졌으니까 여기 양 손가락에 볼펜을 껴가지고 컴퓨터 키 하나씩 누르면서 글씨를 써서 출판한 책의 제목이 한 권 쓰는데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글을 쓰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일입니다. 책 제목이 그래. 뭐 얼마나 화려한 내용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자체의 삶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살기 힘들어서 절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원래 이 병은 다 돌멩이로 변해서 심장이 돌멩이 되면 죽는 거잖아요.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병이라고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망 앞에서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20세 끝났어야 되는 삶인데 이렇게 감사하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다가 49살까지 살았어요. 이 몸으로 49세가 넘도록 자전적인 에세이, 시집, 멀쩡한데 아직도 책 한 권 못 쓴 사람은 얼마나 참 죄송하고 미안한지. 다른 건 아니어도 내 자서전 하나 정도는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진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문인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2016년 1월 18일에 어떤 인생보다도 이 땅에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계에서도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은 우리 인생 속에 초청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어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줘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존 본연의 그 정말 대작은 그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역작이었습니다. 세균을 발견하고 그 세균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 면역 체계를 개발해서 오늘날 현대 의학의 기초도를 놓은 이 엄청난 발견은 파스퇴르가 반신불수가 됐을 때 절망하지 않고 아직도 희망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온 놀라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이 녹음된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 추금기를 누가 발명했어요? 에디슨. 그런데 정작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만나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때에 소리를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기계를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희망 속에서 연구하면서 발명한 것입니다. 어쩌면 편안할 때가 아니고 밤새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 질병으로 고통의 순간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인지 몰라요. 이때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생의 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이렇게 모든 스텝 믿음으로 걸어 올라가시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달리다굼 음성 들으시고 이 모든 절망의 상태에서 마지막 고통의 질병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한 족적을 남기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 모르는 사람 없죠? 20세기에 정말 정말 놀라운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체장애자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두 개만 가지고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장애자가 어떻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을 수 있고, 어쩜 그렇게 이 모든 색깔을 다 보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절절하게 절절하게 그 많은 멋진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절망적인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달리다굼 음성을 들려주시는 손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앤 셀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계속 수업도 이 앤 선생님이 같이 들으면서 헬렌 켈러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글씨 다 써서, 그래서 내가 볼 수만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앤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힘든 요 어린아이를 앤 선생님은 어떤 분이기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일평생 요 한 아이를 위한 선생이 되기로 자처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동생을 돌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빠였어요. 보호소로 처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동생이 죽습니다. 얼마나 이 어린아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 충격으로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조현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정신만 돈 게 아니라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장님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살맛 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괴물처럼 막 그냥 소리소리 지르고 다 때려 부시고 보호소에서 감당을 한대요. 정신병동으로 보냅니다. 정신병동에서도 어디로 들어갈까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살 수가 없어요. 독실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회복불능의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중에서도 독실에 갇혀 있는데 로라라고 하는 나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아무도 그 아이는 돌보기를 원하지 않는데 제가 좀 돌보면 안 될까요? 근데 왜 돌볼 마음이 없을까? 가면 쳐다도 안 봐. 소리만 질러.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걸 갖다 주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먹을 거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는데도 매일같이 그냥 건성으로 던져주고 오는 거 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하고 아무리 짐승처럼 변한 요 아이도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사랑 앞에는 진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반응도 없는데 한결같이 책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음식을 갖다 주는데 어느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갖다 준 것 중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때 이 로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야. 쳐다도 안 보던 아이가 초콜릿 하나 먹는 반응이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 막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대화하고 그랬더니 초콜릿 하나를 더 먹고 더 먹고 그러면서 그 짐승 같은 아이가 사랑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나중엔 대화가 되고 그래서 사랑으로 이 조현병이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간호사는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실망이 왔겠죠. 그래도 이미 받은 그 사랑으로 아주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기사로 본 어느 날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래서 다행히 이 기증받은 눈으로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헬렌 켈러 소식을 본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장애아가 있는데 이 아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을 받아서 살아온 이 애니 나를 위해서 준비한 아이다 생각하고 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면서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시켰던 헬렌 켈러에게 달리다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앤 셀리번을 그렇게 사랑의 덩어리가 되게 한 것은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 로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해결자를 찾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인간 천사들의 손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늘문 여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라 하는 달리다굼 음성 들려주시면서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달리다굼의 기적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